네, 안녕하세요. 어거스트입니다. 이번에 무료 다운로드 샘플이 있어서 다운로드 방법하고 간단하게 활용까지는 아니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메일이 왔는데요. 비트스타즈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DJ 페인원이 무료로 샘플을 배포하고 있고 유료도 있으니 관심 있으면은 확인해 봐라 라는 메일이었어요. 비트스타즈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다 확인을 했겠죠, 이미. 그래서 이거를 소개하는 거는 아무래도 DJ 페인원은 이 비트 셀링 계에서는 나름 뭐라 해야 될까요? 이름값이 있는 그런 프로듀서예요. 그래서 이 프로듀서는 이렇게 믿고 쓰는 약간 그런 게좀 있긴 하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DJ 페인원이 물론 실력이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어떤 비트의 특색에 있어서는 딥한 정도. 사운드가 굉장히 뭔가, 되게 유니크하다. 이 프로듀서만의 색깔이 있다. 라는 것까지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굳이 예를 들자면 굉장히 아마추어틱한 비트. 그러니까 타입 비트죠, 일반. 그런 것보다는 잘 만들지만, 진짜 현역에 있는 어떤 프로듀서들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약간 그런 중간계쯤 있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빵 이상은 해요. 그래서, 얘가 제공하는 샘플을 쓰면, 작업을 하실 때 많이 좀 유용할 겁니다. 이 다운로드 받는 주소는 제가 링크를 남길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기 프리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러한 창이 떠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자기 걸 넣고요. 밑에 풀 네임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샌드를 누르면 본인의 이메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그걸 눌러서 받으시면은, 그러면 그걸 다운을 받으면 압축이 되어 있고, 저는 이제 압축을 풀어놨는데, 압축을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커버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룹들이 있는데, 룹 보기 전에 여기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를 잠깐 볼게요. 열면은 마치 영어 사전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샘플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내용을 적어 놓은 메모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려올수록 좀더 디테일한 건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요 부분. You must give 15%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는 여기에 쓰인 샘플을 가지고 너가 만약에 곡을 릴리즈 할 경우에 그 수익의 15%를 나에게 줘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그 15%는 어떻게 나누냐? 얘네들은 여기 써 있는 프로라고 되어 있는 아스캅이라든지 BMI라든지 그 외에 저작권 회사들이 있겠죠. 미국에. 그러면은 미국에 이제 저희는 한국인데 참고로 한국에서 미국 저작권 음원에 대한 관리도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의 저작권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 곡이 미국에 발매가 되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발매된 그 음원을 한국에서 내 곡을 등록할 때, 미국 쪽도 함께 등록해주세요라고 하면 한국 저작권협회에서 미국 쪽에도 등록을 해주고, 그리고 미국에서 난 수입 그거 결산을 국내에서 해줍니다. 물론 이 일을 한국 저작권협회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수익은 쉐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약간 좀 2차 쉐어가 되죠. 미국에서 번 돈이 일단 미국 저작권협회에서 1차 수익 쉐어가 되고, 그리고 수익이 쉐어가 된 거를 한국에서 한번더 2차로 나누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좀 적을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내가 만약에 음악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적혀 있는 아스캄이라든지 BMI라든지 등을 바로 가입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 저작권협회에다가 내가 곡을 등록할 때 미국도 등록해주세요라고 하는 메모란이 있어요. 거기다 직접 적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비고란에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미국도 함께 등록을 해줘요. 주요 국가 원하면. 그리고 만약에 한국 저작권협회에 내가 등록이 돼 있다라면 아마 미국 쪽에서 아스캅인가? BMI나 이런 쪽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스캅이었는지 BMI인지도 약간 헷갈립니다만 미국 저작권협회에 등록이 안 돼요. 아마 아스캅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한국에 등록이 돼 있다라면 미국에는 등록이 안 됩니다. 아스캅 쪽에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국에서 활동을 할 거고 그냥 바로 미국에서 정산되는 거 받고 싶다면 한국에 저작권협회를 가입하면 안 되고 바로 아스캅으로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가입하는 방법은 또 인터넷 찾아보셔야 되겠죠. 어쨌든 얘네들은 이제 저작권, 이 DJ 페이노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아마 이렇게 써놨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도 저작권 등록을 할때 작곡자, 뭐 편곡자,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에 대한 퍼센테이지도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아마 미국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가지고 내가 퍼블리싱, 그러니까 릴리즈 발매를 했을 때 그로 인한 수익의 15%를 내가 갖는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무료로 배포했지만 무료가 무료가 아닌 거죠. 우리나라 한국 공짜폰 같은, 공짜로 폰을 주지만 공짜가 공짜가 아니에요. 근데 공짜폰과 좀 달리 이거는 어떻게 어쨌든 간에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비즈니스 쪽으로 보면 이게 좀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프로 말고, 프로와 더불어서 또 수익을 취하는 방법을 얘가 또 적어놨어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비트 셀링을 한다, 리즈 더 비트 할 경우에는, 여기 그 비트스타즈를 통해서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5%를 나눠야 된다 라고 얘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유저네임은 DJ 페인원이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샘플팩을 가지고 스케치를 해놓은 곡이 있습니다. 하나가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뭐 결과적으로는 저도 비트셀링이 올리겠죠, 비트스타즈에. 그럼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름은 뭐라고 명시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칸이 있어요. 이 곡에 대해서 누구와 작업했다, 그리고 작업한 사람과의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 그럼 얘가 15% 가져가니까 제가 85 먹는 건가요? 85? 85% 제가 먹는 거죠. 그러면은 얘 DJ 페인 원 이름은 15% 적어놓고 내 거에는 85 적어서 하나의 곡이 팔리면 자동으로 비트스타즈에서 그걸 쉐어를 해줘요. 어쨌든 그러한 기능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기능을 활용한 뭐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죠. 사실 이런 마케팅 용어를 쓰는 걸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냥 쉬운 이해를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요 샘플을 가지고 사용할 때는 요 메모장에 적힌 요 내용도 숙지를 하고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더 자세한 거는 여기 쭉 나와 있어요. 되게 길게. 이건 이제 좀 더, 뭐라 해야 될까요? 포멀한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계약으로 치면 이제 이게 기본 조항이 되는 거고, 이게 특약 정도가 되겠죠? 여기 정도가. 그렇게 좀 인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비즈니스 공부를 조금 하시면, 결과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저도 해봤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법 쪽이나 회계 쪽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쓰는 게 훨씬 빠른데, 그래도 어쨌든 기초 지식은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샘플 알아보기 이전에 벌써 이 이상한 설명으로 5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여기 샘플을 보면은 개수는 한 35개 정도가 있고요. 뭐 이름에 적혀 있듯이 이런저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5개 정도만 골라와 봤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처음에는 앰비언트 힙합 신스라고 되어 있는데, BPM 23이니까 들어보죠. 뭐 이런 샘플인데 전형적인 DJ 페인원의 느낌 같은 거죠. 약간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워크아웃 뮤직이라 그러나? 이렇게 운동할 때 들을 법한 그런 음악이고, 뭔가 사람을 되게 고조시키고 턴업시키고 하는 그러한 바이브죠. DJ 페인원이 예전에 이런 거 많이 찍었고, 그리고 이런 스타일에 어울리는 래퍼는 이제 뭐조 버든이라든지 아니면 뭐 슬로우 하우스 멤버들, 그 다음에 에미넴, 뭐 이런 쪽 계열 아티스트들이 좀쓸 법한, 어찌 보면은 요즘에 굉장히 트렌디한 바이브다라고는 좀볼 수가 없어요. 약간 조금 2000년대, 2010년대 초반에 나왔던 T-minus라든지, 영차합이 좀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물론 영차합은 좀 이것보단 나름 더 트랩이긴 했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해외에서 힙합이고 뭔가 팝이다, 그리고 힙합이 좀 성향이 강하다라고 했을 때 나올 법한 그런 바이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이러한 샘플이 있었고, 두 번째로 보면 올드 스쿨 드럼입니다. 들어볼게요. 약간 말 그대로 올드 스쿨이죠. 옛날 런디엠씨라든지 뭐 이런 래퍼들이 막 랩을 할 것만 같은. 그리고 약간 요런 바이브가 근래에 쓰였던 노래 중에서는, 뭐 근래까지는 아니지만 에미넴의 버저크인가요? MMLP2?
한때 그 앨범이 나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기대를 했지만 막상 앨범을 까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실망하는 팬들도 많았었는데 어쨌든 거기 버저크의 인트로 부분이 약간 이런 식의 드럼이 나오죠. 올드스쿨. 그래서 릭 루빈이 프로듀싱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DJ 페인원 샘플의 특징이 뭐냐면 잘 찍어요. 잘 찍는데 그리고 어떠한 특정 느낌, 예를 들어서 올드스쿨이다. 뭔가 올드스쿨의 느낌도 잘 표현을 해요. 근데 뭔가 좀2%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잘 찍고 느낌도 잘 표현하는데 이 사람만의 색깔이 더 진하다?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쓰실 때, 이런 느낌은 이런 거구나 라고 인지함과 동시에 여기다 좀더 플러스 알파하는 자신만의 사운드 디자인 방식이 들어가야 이 샘플을 쓰시는데 조금 유용하게 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쓰기 나름이겠죠. 그 다음에 팝, 락, 기타를 골라봤는데 이거는 요즘에 제가 근래 이제 핑크라는 여가수의 곡을 좀 새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나서 골라봤습니다. 들어보면. 파일 이름 그대로죠. 뭔가 되게 팝스럽고, 그리고 또 기타를 썼기 때문에 약간 락적이기도 하고.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선호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도판, 물론 힙합들도 많이 듣긴 하지만, 이런 팝적인 것들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샘플만 있거나 한 것들에 대해서, 코드를 되게 많이 땄었어요. 코드를 많이 따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응용을 해서, 이런 팝 바이브를 내려면 이런 코드 패턴들을 주로 많이 쓰는구나. 그리고 여기 방금 이 샘플도 그랬지만 이렇게 아르페지오 연주법. 그러니까 코드가 있으면, 팝 코드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아르페지오를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더 짱구로 굴리면 만약에 뭐이 기타다. 그럼 이걸 딴 다음에 이 악기를 피아노로 바꾸면 또 그게 이제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응용을 했었는데 어쨌든 요 샘플도 마찬가지로 되게 팝적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요즘에 이제 핑크 노래가 나온 것 중에 What About Us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그게 이제 걔는 이제 피아노긴 하지만 이런 팝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녹아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DJ 페인원도 마찬가지로 뭐 굉장히 힙합도 만들고 팝도 만들고 이런 성향을 정확히 캐치하면서 만들 수 있는 프로듀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얼반 팝은 조금 재미난 룹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듣고 그게 떠올랐죠. 그 이피라는 곡, CK 맞나요? 그분이 했던 If이라는 곡.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카림바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뱃소리 계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파일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약간 얼번 팝. 요즘에는 AOMG, 하이어 뮤직 그분들의 음악이 해외에서도 좀 먹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조금 그런 거 느끼는데 뭐 DJ 피노니 그걸 듣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그 이피랑 뭔가 바이브가 비슷해서 그냥 골라와 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고르고 지금 스케치 중인데 그거는 스케치 중이라 제 프로젝트는 가져오지 않았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플을 듣자마자 저는 삘이 왔어요. 그러니까는 샘플 팩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이걸 들었을 때 작업할 아이디어가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ASM Rocky의 알라라고 있는 게 맞나요? 이렇게 줄인 게 ALLA 돼 있는 그러한 바이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스케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뭐 완성이 되면 공개가 되겠죠. 그래서 뭐 비트스타즈에 저도 이제 15% 거 해야 될 거고 어쨌든 간에 이런 샘플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샘플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페북에서 공유를 할 때 보니까 드럼 샘플 말고는 사실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드럼이 공유가 됐을 때 막 좋아요가 엄청난데 뭐 샘플이라든지 가상악기 플러그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니즈가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드럼을 가급적이면 저도 많이 찾으려고 하는데 뭐 많지가 않아요. 쓸만한 게. 그러니까 드럼 샘플 자체는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괜찮은 걸 골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드는 생각이 그냥 제가 만들어서 배포를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샘플이 필요로 하신 분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